저그다. 그래, 저그전 하고 싶었어. 그래, 저그전. 저그전을 알려줘야죠. 행운을 빕니다. 보내주신 사람이 감사드려요. 광물 대출은 땡큐, 불가능합니다. 웰컴 스팅. 웰컴. 일단 저거전 같은 경우는 광물이 안마당해줘야겠죠?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못하게 광물 정찰할 필요 대출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왜냐면은 없는데 어차피 자꾸 우리 일만 티어 시킬래요? 분들은 정찰 가봤자 미네랄 견제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냥 늦게 가고도 됩니다. 수정탑을 프로게이머들이나 쓰고 이제 있네요. 정찰 빨리 가가지고 프로브 견제 하면서 시간 광물이 때우는 부족합니다. 건데, 우리 티어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할 바에 다른 거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게이머들은 그거 하면서까지 다른 것도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안될 거니까. 자, 이러고 이제 한 1분쯤에 정찰 가주면 되겠죠? 늦게? 최대한 돈 캐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인구수 20대, 이제 안마당에 연결체 지어주시면 되겠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인구수 20대 인공 지어서 상대방 안마당 확인했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이런 거 이런 짓이죠. 이런 짓. 이런 짓 하다가 이제 본진에 가스통 올려야 될 상사장이 때 등록받고 못 있습니다. 올리고 돈 남아 가지고 테크 늦어진 다음에 빌드 안 통했어. 안 통해 가지고 이거 왜안 통했죠? 이러면 안 돼요. 최대한 최적화 맞춰야 됩니다. 아, 근데 이 맵에서는 첫 파일럿 빨리 나가도 견제 못해요. 이 맵에서는. 자, 여기서 추적자만 뽑아주면 되겠죠? 추적자랑 인공지어서. 처음 간문까지. 추적자를 뽑는 이유는 탐사정 시켜야 돼요. 상대방이 이제 내이 황혼녀를 보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탐사정이 건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봐버렸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그 입장에서는 좀더 머리가 아프죠. 상대방이 다크인가 돌진인가 공멸 파열포 사도인가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겁니다. 델란의 영광을. 앞마당에 증폭 한번 해주고요. 자, 저는 여기서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종속업 사도 파이어포 업그레이드 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파이어포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자, 이게 추적자가 어차피 이제 보면은 추적자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상대방 맹독충 올인했을 때 쉽게 막을 수첫 있어요. 번째 차순은 굴하지 자, 않으리라. 계속 황혼위에다가 증폭 써주세요. 자, 그리고 게이트는 한 5개까지 늘릴 겁니다. 아, 6개죠? 총 6개. 자, 16마리, 16마리 맞추고 이제부터는 일꾼 찍지 연구 마세요. 완료.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난 파일런 잘 보고 미리미리 이렇게 소환해 주시면 3개씩 안 돼요? 올리시고요. 첫 번째 이러면서 이제 차순은 멀티 먹는 척 굴하지 하는 거죠. 않으리라. 오잉? 뭐죠? 나자카. 멀티 먹는 척. 물론 멀티 먹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먹을 거고요. 기사단이 자랑스러운 거기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여기다 지어줍니다. 첫 번째 차순. 뽑아줍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까요? 델람의 영광을. 자, 이제 전체 부대 쓴 다음에 사도 분신 쓰시면 돼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저글링 돌리잖아요. 그러면 토스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그만큼 상대방이 저 막을 수 있는 저글링이 없다는 뜻이니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가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상대방은 못 막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그저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상대방이 사도 올인할 때는 3멀티 깨는 것보다 그냥 이 사도를 막으려고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3멀티 깨려고 하다가 그 저글링 없어가지고 못 막으면은 게임 커져요. 토스 여자분들은 여기서 사도 계속 보내면서 이득 보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군나물 때 물광샷 두 개 찍고 가스통 찍고 광물 대축 파수 같은 거 찍으면서 운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뭐 파수 찍고 뭐 돌진하면서 아칸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전멸 축자 찍어가지고 분멸자 점추해도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그저분들은 상대방 공속업 사도일 때 게이트 숫자를 확실하게 알아. 게이트 숫자가 3개야. 3개밖에 없어가지고 확실하게 알아.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오는 거 막을 수 있어. 그럴 때는 3멀티 뿌게도 돼요. 아까처럼 저그처럼.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 무조건 깨면 안 됩니다. 3멀티는.